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오늘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코스닥 안 좋고요. 예. 그리고 일단 3월 하순까지는 좀 더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심리가 바로 시장의 흐름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지금 보여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안 좋습니다. 코스닥 그래도 몇몇 종목이 좀 올라간다 싶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 마감 무렵을 갈수록 더 매물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주입니다. 비상교육이 상한가 들어갔네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면서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에듀테크하면은 삼성출 판사죠. 이 종목도 8.9%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YBM넷이 상한가 들어가는 건 저는 진짜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갔고요.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 뭐 교육주가 오늘은 일제 개별 종목의 테마를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스크, 백신, 그 다음에 손소독제, 교육주. 온라인 쪽에서의 비대면을 위한 그런 부분에 종목들도 지금 찾고 있다는 것도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를 말씀드리기보단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시장 상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예, 일단 시장 흐름 점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전해졌던 국내 첫 사망자 소식이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오전 이제 확진자 수가 50여 명 더 크게 넘게 증가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악화된 이제 까닭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간밤에 이렇게 유럽 그리고 미국 등의 그 시장 역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종합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제 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의 이제 중국향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부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분석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이 국내 증시의 그 전기전자 업종들에는 좀 더 이제 부담을 가중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장 초반에 급락 출발을 한 이후에는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 기관계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증시는 재차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식을 갖고 넘어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좀 흐름을 보자라는 쪽에, 이슈에 대한 부분을 보자라는 쪽으로 좀 흐름이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일까지의 수출 통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은 일평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예, 관련된 지표들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오늘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2월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은 263억 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총액으로 볼 때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12.4% 증가한 수치지만, 이제 그 주업일수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수출액은 9.3%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중국향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궁금하셨는데, 네.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수출이 이제 3.7% 감소했고, 그 외에도 이제 싱가포르 역시도 뭐 26.7% 그 하락 감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이런 모습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싱가포르 쪽의 감소세도 좀 상당했네요. 다른 나라 쪽의 이슈들은 어떤 것을 좀 봐야 됐을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간밤에 좀 짚어볼 만한 경제 지표로는 이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있었는데요. 지난달 이제 17포인트였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은 12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보다 크게 상회를 한 36.7포인트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수주 그리고 재고 지수 등이 개선이 되었고, 반면 고용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이와 좀 관련 연관이 된 또 다른 이제 소식으로는 이제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제 간밤에 그 미국의 이제 경제 방송 CNBC에서 좀 인터뷰를 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앞서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발표된 것처럼 클라리다 부의장 역시 이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이제 강하다라고 경기에 자신감을 좀 보였고, 또 그런 이제 바탕으로는 이제 50년 내 가장 낮은 이제 실업률 그리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 등을 좀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제 시장이 좀 금리 인하 기대를 좀 꺾는 좀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19 사태 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올 뭐 상반기에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고 좀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런 점들이 좀 꺾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가 뭐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영향에 대한 이제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표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그랬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가장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주 후반부터 나타났던 국내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에게 2차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아직은 좀 이렇게 뭔가 분석하기는 좀 이른 시기인가요? 일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빠지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떠한 질병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이게 치사율이 독감보다 더 낮다고 해도, 그리고 이게 독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게 걸리면 일단 내 가족들, 예를 들어서 학생 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학교 못 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왕따 뭐 이런 것들. 그런 우려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이게 걸려서 죽는다만 이런 게 아니라 그 주변,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면서 공포 심리가 공포가 공포를 불러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있는 데를 안 가죠. 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병. 그게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누군가가 내 옆에 오면 되게 싫어하고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목할 부분은 수출은 수출대로 위축되고, 거기다가 이게 갑자기 확산이 돼버리니까 내수까지도 완전히 망가졌죠. 이제 예전에 우리 메르스 사태처럼. 그때는 완전히 뭐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됐고, 사실은 예전에 중국과의 그 관계에서 사드, 이슈가 생각을 해보면 내수 부진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 별로 안 좋았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하죠. 당연하게 하락 출발하겠죠. 네. 중국 증시, 아니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기술주 내렸고. 근데 미국 증시의 특징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이게 미국 증시인데 장 초반에 보합권 등락을 보여요. 코로나 이슈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그 증가가 계속 감소를 하니까, 그런데 이때 갑자기 빠지죠. 그리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그 언론에서는 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뭐 금리 인하를 뭐 저쪽 배제, 근데 그건 이때 했어요. 이거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들, 뭐 경제지표 잘 나왔고 다들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때 빠져요. 근데 이 빠진 요인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이때 한때 네. 2%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왜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빠졌던 애들, 이걸 하락을 주도했던 게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애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면서 갑자기 밀려요. 걔네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3%씩 막 빠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뭔가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일부 펀드가 매물을 내놨다,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급으로 가고 예. 일부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뭐
밸류 부담 네, 네. 이런 것들 사실은 밸류 부담이 높은 애들 위주로 해서 많이 빠졌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 찾고 낙폭을 좀 축소하는 축소했던 요인은 글로벌 경기 부양 정책. 그러니까 중국도 금리 인하를 했지만 ECB도 이날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 전이었죠.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온건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들인 거고 브라질도 유동성 공급하고 각국이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을 낙폭을 좀 축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우리 원래 이렇게 안 빠졌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사망자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공포 심리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장 초반에 크게 빠졌다가 결국은 각국이 그 경기 부양책을 쓰니까 우리나라도 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달 말에 1차로 대규모 뭐 부양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낙폭 축소합니다. 한때 뭐 2200 근처까지도 뭐 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0.5%까지 줄였어요. 네. 많이 줄였죠. 빠르게 줄였다. 다시 낙폭이 커진.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별로 이렇게 관망세를 좀 보이다가 어차피 이게 특정 종교 그 집회 안에서 이게 밀집돼 있는 공간에서 그 발생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 급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확진 의심자들이 이제 전 퍼져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네.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11시에 발표하는 이때 이제 거래가 갑자기 좀 늘죠. 여기 보면 그리고 11시부터 좀 밀렸어요. 이 11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기자회견 매일 11시에 있습니다. 11시하고 2시. 그러니까 그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두 번 충격을 받았네요. 11시에 발표를 했는데 11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좀 더 다시 밀렸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관망세를 보이다가 일단 미국 증시 그 시간의 선물이나 이런 것도 빠지고 우리나라 내수까지 부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더 밀리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 이런 고민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빠져봐야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스 때하고 메르스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스 때는 뭐 실적이 바닥찍고 증가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고 그 다음에 경기가 IT 버블 이후에 문제 생겼다가 연준부터 해서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던 시기. 그래서 그때 그 사스 이슈가 엄청나게 좀 유입됐다가 이제 좀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반등 주면서 시장은 V자 곡선을 그으면서 그해 말까지 그 저점 대비 5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메르스 때는 어땠냐면 메르스 때는 빠졌다가 반등 주다가 옆으로 횡보했어요. 네. 그 원래 빠지기 직전까지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실적 시즌의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YY로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지. 그다음에 그 이유는 이제 남유럽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뭐 그다음에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 주다가 멈췄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인 거고 나중에 더 올라갔지만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그때하고 비슷하죠. 근데 경기는 회복되고는 있지만 이게 과거처럼 바닥찍고 큰 폭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소순환적인 개선 정도.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관세 발효로 인해서 그다음에 각국의 보호 무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반등 주다가 그다음에 실적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좀 반등 주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경기 둔화 이슈로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사스나 메르스 때 나빴던 요인들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이게 그때 당시 나빴던 내용들만 지금 현재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빠졌다가도 결국은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 발표하고 나서부터 좀 올랐어요. 네, 금리 인하나 재정 정책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근데 이달 말에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한다니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은 가장 나빴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세였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